안녕하세요. 제가 또 왔습니다. 세차장에. 지금 세 번째 세차예요. 오늘까지 하면. 자동세차도 그렇게 자주는 안 한 것 같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음 주에 또 차박을 가야 될 수도 있고 뒷유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. 제 영상을 리뷰를 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또 많은 반성을 하게 됐죠. 첫 번째 셀프 세차도 블로그를 찾아보고 가긴 했지만 너무 엉망이었고 총 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처음 잡아봤고 두 번째 셀프 세차 때는 고압수는 잘 잡아놓고 스노우폼을 또 안 눌렀더라고요. 아 근데 이런 게 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걸 보고 가도 막상 현장에 오면 그게 그대로 안 돼요. 이번에도 공부를 하긴 했어요. 꼭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또 적어왔는데 태호님이 지적해주신 세 가지만 오늘은 확실하게 지키려고요.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. 이제부터는 환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장비도 너무 아직은 미흡합니다. 그립가드가 장착되지 않는 버킷이거든요. 그 다음에 스노우폼 쏘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거 굉장히 무거운데?
지난번에는 제가 제대로 설명서를 안 보고 했는데 오늘은 설명서를 볼 거예요. 제품을 약하게 흔들어주고 뿌린 다음에 2분가량 기다린 후 깨끗한 타월을 사용하여 약하게 문질러줍니다. 끝? 빵빵빵빵